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? 그때 여러 번 문 닫을 뻔 했거든요.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. 그냥 버티는 거예요, 그냥. 난 서류에서 맨날 떨어졌어. 오디션 봤는데 또 떨어지고, 뭐,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, 그러면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, 상처 진짜 많이 받거든? 근데 그냥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기회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뭘로 하느냐,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야 되지거나 뭐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든 열심히 해야 돼. 이게 편법을 쓰지도 말고 항상 열심히만 하면 진실되면 뭐가 와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게임 때 처음 이제 좀 세상에 보였잖아요. 근데 이제 역할이 한신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하는 의사, 이름이 그거니까요. 촬영한 3일 전부터 좀 안 씻었어요.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겠다.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겠냐.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.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.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.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. 미스 선샤인, 스위트홈이랑 두 개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. 그럼. 사실 그 한 씬이 이게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. 배우가 한 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? 이게 돼?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? 그 한 씬 단역 배우가 뭘 바꿔?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.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. 그거 한다고 못해.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. 한 사람이라도.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.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잖아요. 그 당시 제 나이가 33살이었고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대리를 달고 그렇죠. 연봉이 뭐 4천을 가니 뭐 3천을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 2천만 원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스펙도 없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. 왜냐면은 잃을 게 없는 거죠. 어차피 이거 내가 실패한다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백지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자. 아무런 뭔가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패 같은 거 너무 이게 좀 한국 사회가 경직돼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. 너무 맞아요.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. 한번 해보는 거야. 하지 않고 불평불만 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. 내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. 안 돼? 그러면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안 됐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지. 끝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. 뭐 갈 때까지 쭉 가보는 거야. 내가 후회 없을 때까지.